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목을 써놨지. 이번 내용은 뭐냐면 자극의 전달이에요. 자극의 전달.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배웠고요. 어쨌든 3단원에 대한 거는 거의 이제 기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관계의 상호작용들에서 보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극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의 특성 중에 어떤 거 있어요?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는 구조적 기능적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 개체의 특성에 일단 물질 대사를 했죠. 그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는데, 그 다음 나온 게 뭐였어?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될 항상성까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는 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자극은 어떻게 전달이 될 거냐? 자극의 전달 매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신경에 의해서 우리는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한 신경의 기본 단위. 우리는 이 신경계의 기본 단위, 신경세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신경세포를 뭐라고 불러? 뉴런이라고 해요. 신경계의 기본 단위, 자극 전달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뉴런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뉴런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뉴런의 기본 구조입니다. 일단 뉴런은 뭐니까?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질이 들어있는 신경세포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신경세포체에는 이런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뻗어있는 가지들, 그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 끝자락에 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경세포의 뉴런의 기본 구조입니다. 각각의 부분들을 보자면 여기 뻗어있는 뭐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불러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 자극을 수용하는 곳. 자극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여기가 뭐냐? 이 부분을 뭐라고 하고 가지돌기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신경세포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경세포체는 뭘 하느냐? 뉴런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핵이 있듯이 이 신경세포체의 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끝자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축삭돌기다 라고 불러요.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두 축삭돌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축삭돌기 말단에 자극을 전달을 시켜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뉴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 축삭돌기 부분에서도 여기 보면은 핫도그만 감겨져 있는 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렇게 핫도그가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비엔나 소세지 하나 있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니 뭐가 떠오릅니까? 떡갈비가 떠올라. 떡갈비가 먹고 싶네요. 자, 여기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마리집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이 마리집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러 개의 슈반세포. 슈반세포라고 하는 이 마리집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이 겹겹이 층으로 되어 있는 게 마리집입니다. 마리집. 이 마리집은 전련체예요. 전련체. 전기 신호가 통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시면 여기 사이에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약간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랑디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랑디의 결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랑디의 결절. 아까 읽은 거 마리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구성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축사골기. 그리고 마리집은 뭘 구성되어 있다? 슈반세포라고 하는 슈반세포가 둘러싼 형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슈반세포가 둘러싼 형태다. 근데 이 마리집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마리집이 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전연체라서 자극을 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랑디의 결절 사이로 이렇게 자극이 들어올 경우 자극을 꾸준히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점프를 돼요. 점프.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자극이 오고 점프 뛰어서 자극이 오고 점프 뛰어서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집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도약전도라고 하는 도약전도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극의 전달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도약 전도 때문이지. 바로 점프 점프를 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백날 죽어라 자극 줘도 여기는 자극을 받지 않아. 여기 랑디의 결정에 자극이 들어와야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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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는 간단하죠? 그쵸?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뉴런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요.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 첫 번째는 뭐냐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뉴런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하나는 마리집이 없는 뉴런 마리집이 없고 바로 여기서 그냥 끝자리 뻗어나가는 이러한 신경세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신경세포가 있냐면 되고 가돌결이 뻗어 있으면 여기는 참 마리집이 잘 발달해 있는 마리집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이러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명칭이 어떻게 되냐 얘는 민 마리집 신경이라고 해요. 얘는 민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요. 얘는 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민달팽이라고 하면 직업민달팽이잖아. 그래서 민 마리집이에요. 빡빡 대머리. 빡빡 민 대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자극이 왔고 예를 들어 여기 자극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마리집 신경.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빠른 시간에 자극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자극이 일어나요. 전기적 신호가 계속해서 넘어가. 속도는 어디가 더 빠르겠어? 자극의 전달 속도는 어디가 더 빠르겠어? 밑에가 빠를까? 위에가 빠를까? 여긴 도약전도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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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여기는 달달달달달 이렇게 가니까 아래쪽이 빠르겠죠. 그러면 왜 민마리집 신경 존재하는 걸까?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빨리 넘겨줘서 대치를 해야 되잖아.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민마리집 신경은 없는 게 낫잖아. 근데 왜 있을까? 왜 있는 걸까? 민마리집 신경 이유가 있겠지.
천천히 가면 그만큼 이 자극에 대해서 뭐할 시간이 늘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여기는 빠르게 전달을 하고 여기는 천천히 분석을 하면서 넘겨야 돼. 그러니까 속도는 말이 빠르지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뉴런의 구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뉴런이 분화가 되는데 그러한 뉴런이 그러면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 기능에 따라서 뉴런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자, 첫 번째 어떤 뉴런이 있냐면 감각 뉴런이 있어요. 감각 뉴런이 있습니다. 감각 뉴런은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어디에 있냐면 수용기. 감각 기관에 그 가지 돌기들이 뻗어 있습니다. 이거를 수용을 하는 곳이 바로 이렇게 축삭돌기로 연결이 되고요. 이 사이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형태입니다.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 말단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감각 뉴런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연합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합 뉴런은 어떠한 형태냐? 연합 뉴런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민마리집 신경 있죠. 그러한 민마리집 신경의 형태로 구성되는 게 연합 뉴런입니다. 여기 축삭돌기가 뻗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운동 뉴런이 있어요. 운동 뉴런이 구성이 되는데 운동 뉴런은 어떻게 생겼냐? 일단 거대한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돌기가 뻗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리집도 존재하고 대신 얘는 끝에 어디에 이제 들어있냐면 반응기 근육에 이렇게 박혀있는 형태가 운동뉴런입니다. 그래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세 가지의 뉴런으로 우리 몸뚱아리는 구성되어 있더라. 우리 신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자, 감각뉴런의 경우에는 어디? 수용기. 수용기. 여기가 감각기예요. 감각기. 뭐해? 감각뉴런. 자극을 수용을 하지. 자극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끝에 축삭돌기 말단에서 자극을 전달시켜줍니다. 어디서? 연합뉴런. 연합뉴런으로 자극을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공이 날아가고 있어. 그럼 누가 이 공을 봅니까? 눈이 여러 이 공을 보겠죠. 눈이 공을 보는데 그러면 공이 눈으로 다가오는 동안 눈으로 다가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까? 갑자기 선수가 싫어 막 이런 표정을 짓기고 연합뉴런 자극을 전달하는데 자극을 수용을 했잖아. 빨리 공에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오라고 뇌를 빡 전달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연합뉴런은 뭘 하는 거냐면 연합뉴런 대체적으로 이제 뭘 구성을 하냐면 여기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해요.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어. 여기는 뭐야? 논리와 판단을 하는 거야. 각각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처에 대한 명령을 어디에? 명령을 운동뉴런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모세혈관에서 혈류 속도가 빨랐어요, 느렸어요?
그래서 느렸습니다. 왜? 물질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합이론이 민말집으로 되어 있는 건 이러한 명령을 충분히 분석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말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운동이론에 이제 받은 명령을 뭐 해야 돼?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의 신경이라 뭐 못하니까 어디에? 근육. 여기 이제 반응기라 그래요. 반응기. 그래서 근육 운동을 조절해 주더라 라고 한 게 뭐예요? 운동유런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작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감각유런에서 연합유런, 연합유런에서 운동유런으로 자기 넘어오게 됩니다. 거치. 반대로는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반대로는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끝에서 자기 타고 왔어. 그럼 이쪽 가지돌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지돌기는 수용만 합니다. 절대 자극을 다시 넘겨주지 못해요. 항상 수용만 하는 거 축색돌기는 계속 넘겨주기만 하는 쪽이에요. 축색돌기 역시 자극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자극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게 뉴런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아까 민말이집이 굳이 필요한 이유는 뭘 위해서? 논리와 판단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해야 돼. 너무 빠르게 자극이 전달이 되면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합뉴런은 그러니까 민말이집은 중추신경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흥분의 전달, 어떻게 보면 강력해서 자극을 받고 감각을 통해서 연합을 갔다가 운동이랑 가고 그 다음 반응이 그리고 움직여서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런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붙어있진 않아요. 틈바구니가 있는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바구니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극이 이제 어떻게 돼?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극을 주면 반응이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흥분의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흥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열받았다거나 기분이 겁나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뉴런 내에서 전기적 신호가 변하는 현상을 가지고 흥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전기적 신호이니까 전기, 우리 차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네. 그쵸?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평상시에 이 신경세포 내에서 어떠하게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배치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평소에는 안쪽이 무슨 전하? 음전하를 띄고 있어요. 안쪽이 음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음전하를 띄고 있고요. 바깥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전화를. 그러니까 극이 좀 나눠져 있지. 극이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전혀 아무런 자극도 오지 않았잖아요. 이때를 무슨 전이? 휴지 전이라고 합니다. 휴지 전위. 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가 있어.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음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쪽에는 뭐가 많아야 돼? 음이온이 되게 많아야 되잖아. 안쪽에 뭐가 많냐면 칼륨이온이 되게 많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
칼륨. 칼륨. 케이스. 음전한데 왜 뜬금없이 칼륨이 들어있을까? 라는 것도 되게 의아한데. 이것도 의아한데. 밖에 이제 누가 있냐면, 나트륨. 이렇게 있지. 나트륨, 나트륨. 위에도 나트륨, 나트륨. 질소 말고. 질소는 무슨 방전화를 끼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냐? 여기는 지금 양전화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이 양이온들의 움직임으로 전하의 변화가 나타나요. 안쪽에 실제적으로 음이온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음전화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요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시간, 자극 전달 후의 시간, 여기는 막전입니다. 막전. 여기는 밀리볼트를 써요. 평소에는 막전이가 얼마냐면 요 밑에 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70 정도 돼요. 마이너스 70mV. 이게 휴지 전이일 때의 막전이라고 해요. 어디 막전이냐면 밖이 아니야? 신경세포 안의 막전이에요. 음전하니까. 자, 근데 요런 상태에서 뭐가 와? 자극이 빡 오잖아. 자극이 빡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이때의 자극을 뭐라 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빼먹기 안 해서 그것도 설명할게요. 자, 어떻게 되면 나트륨이 밖에 있고 칼륨이 안에 있게 되느냐? 그건 바로 여기 세포막에서 이러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인데, 세포막에 있는 여러 개의 기관이라고 들었고 장치들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 장치들을 설명해 줄 텐데, 먼저 우리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어?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 막단백질 중에 뭐가 있냐면 기호 1번 미안해. 기호 1번 아니고.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얘는 누구냐? 나트륨 통로라고 해요.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여기는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평소에는 이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평생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어요. 왜? 물론 내가 웃긴 건 알고 있지만. 네, 그렇게 웃어주니 기쁘네요. 자, 이렇게 해요. 왜? 뭐가 문제죠? 왜 그래? 부끄럽게. 미안, 난 너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어. 기호 3번. 네, 기호 3번. 근데 그거야. 폴. 왜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문재인 홍준표 안 그랬어, 색깔. 네. 선생님 노렸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냥 왠지 여기다 이렇게 네모도 한번 노란색 한번 해보고 싶은데. 노린 건 아닌데, 아무튼. 나트륨 통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칼륨 통로가 있어.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얘는 좀 모양을 좀 바꿔서 그릴게요. 얘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러분 그 뽑기 좋아해, 뽑기? 뽑기 좋아하는 거, 뽑기. 뽑기라고 하는 게 이거 달고나 이 뽑기가 아니라, 얘는 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 야구공 아니야.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게 있습니다. 자, 엔칼륨 통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펌프.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여러분 이해를 할 텐데.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극 상태를 유지를 하냐면, 얘 그냥 이대로 놔두면, 칼륨은 안쪽에 고농도, 바깥쪽에 저농도니까 칼륨은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트륨은 밖에 많죠. 그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 세포 막을 통해서는 잘 이동하지 못해요. 거의 뭘로 이동하냐? 통로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트륨을 밖으로 다 빼놓고 통로를 막아버렸어. 통로 막고 나트륨 통, 아, 칼륨 통로 이렇게 막아두고 이렇게 막아둔 상태, 평소에는 휴지전의 상태에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가끔 이 안쪽에 도망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칼륨 도망치겠지. 나트륨도 밖에서 하는 막 점프 뛰는 애들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갈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이렇게 나트륨 하나 뽑아요. 원래는 세 개 뽑아. 원래 세 개를 뽑습니다. 여기 나트륨을 뽑아. 여기다 이제 바깥쪽에 튄 칼륨 하나 뽑아. 칼륨 뽑아놓고 어떻게 하냐면 돌리는 거야.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뽑기 해보면 5병짜리 동작 딱 넣고 돌리면 어때? 여러분 원하는 거 똑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차샵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돌리면 칼륨은 들어오고 나트륨 밖으로 뽕 나가는 거야. 그래서 칼륨 두 개 옮길 때 나트륨 세 개씩 이렇게 뽑아줘요.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돌면서 칼륨 안쪽으로 나트륨 바깥쪽 떼주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역치 이상의 작용을 주는 경우, 여기서 역치라고 하는 건 이거 활동 전위를 만들어 낼 만한 전기적 신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그러면 현수가 반응을 안 하잖아. 왜? 내가 작은 소리. 근데 현수야 부르면 반응을 하겠지. 뭔가 저 인간이 왜 또 나를 부르느냐. 의미심장 눈빛을 날 딱 바라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역치상의 작을 딱 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역치상의 작을 딱 주는 순간 나트륨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나트륨의 반란이 시작돼. 어디를 통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이제 무지막지한 나트륨들이 빡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의 유입이 시작이 되죠. 이게 나트륨 유입이 시작이 돼요. 어디를 통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우린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탈분극이라고. 탈분극. 어디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어디서 어디로? 밖에서 안으로 뭐가 유입합니까?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이때 나트륨이 딱 열리는 거야. 나트륨 통로 열림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전화량이 어떻게 되겠어? 막전이가 양념들이 막 급속히 늘어나니까 빡 올라가겠지. 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요 지점이 35mV 지점까지 딱 올라가. 이때 이 35를 뭐라고 하냐면 활동전위라. 활동전 여기를 활동전위. 황동이 아니라 활동. 이게 마음이 급하면 항상 이래요. 활동을 그냥 묶어서 황으로 그냥 한 번에 써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시간이 20분도 채 남지 않았어. 그냥 지금 마음이 급해. 할 건 아직도 뒤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려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난 하겠어. 난 깔끔한 게 좋으니까. 탈분기 일어나서 나 지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역치상의 자극이 오면서 나트륨 유입이 됐으니까 이 나트륨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뭘 통해서 들여보내야 돼? 칼륨 통로로 나트륨을 넣을까요? 나트륨 통로 들어갈까 얘네들이? 절대 얘네들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탈출을 했잖아. 밖에서 하는 게 들어왔어. 밖에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다 들어와 버렸어. 그럼 뭘 해야 돼? 할 수 없이 얘를 돌려야 돼. 근데 얘를 돌리려면 같이 열심히 가서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 돈. 돈 필요하잖아. 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밖에서 돈 넣어줘야지. 근데 밖에 돈이 많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칼륨이 돈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탈분극이 일어나면 그 다음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먼저 나트륨 통로를 닫아요. 나트륨 통로를 닫아.
나트륨 통로를 뭐하고? 막아. 그림이 뭘 열어버려? 칼륨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지. 칼륨 통로 오픈.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이제 안쪽에 있던 칼륨들이 이제 밖으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안에 많이 묶여있어서 심심했거든. 칼륨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 전이가 좀 줄어들지. 쫙 빠져나가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칼륨 나갔죠. 칼륨 나갔잖아. 그럼 이때도 분주 이제 누가 돌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칼륨 뒤지게 빼놨는데, 그러니까 나트륨 펌프 닫아버리면 나트륨 일단 뺄 수 있잖아요. 일단 바깥으로 칼륨이 많이 나가야 나트륨을 밖으로 뺄 수가 있어. 그래서 칼륨 통로는 일단 잠시 열어줍니다. 나트륨 통로 닫고 칼륨 통로 열어. 그럼 이제 누가? 칼륨이 어떻게 돼? 유출되는 거지.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아까는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 유입이 됐는데 나트륨 통로 열렸으니까. 근데 이번엔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뽑혀나가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 이제 누가?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뭐 한다? 작동을 시작합니다. 작동을 시작하는 열심히 돌려대는 거지.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당황하는 건 왜 신경세포가 점점 공간이 줄어드는 걸까?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서.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돌아가요? 열심히 이제 이거 돌리는 거지. 뱅글이 뱅글이 뱅글뱅글 돌립니다. 계속 뱅글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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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나트륨 클린펌을 작동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전이가 빡 떨어지겠지. 근데 이제 실은 이 칼륨 통로가 닫힌 시간이 걸려. 그래서 칼륨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이 전이가 어디까지 빠지냐면 한 마이너스 한 80까지.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 상태라고 해요. 과분극 상태가 됐다가 다시 점 상적인 범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과분극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 거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 돌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다시 바깥쪽은 뭐? 플러스 안쪽은 뭐? 마이너스. 되고 안쪽에는 뭐? 칼륨이면 다시 들어오고 칼륨 통로 이제 닫았거든. 다시 아까 칼륨 통로 열렸었잖아요. 나트륨 칼륨 통로 돌리면서 이제 칼륨 통로도 닫아. 클로즈.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지. 바깥에 여전히 나트륨은 밖에 이렇게 나가 있고. 여기도 나트륨. 너도 나트륨, 너도 나트륨, 나도 나트륨. 여기 다시 이제 어떤 상태? 이걸 이제 재분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극이 나눠져 있었는데 분극에서 탈분극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재분극이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역치상이 잡혔을 때 얘나 얘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물질의 뭐? 확산에 의해서 농도 차이가 나는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잖아요. 나트륨이요, 칼륨이요. 에너지가 쓰여 안 쓰여?
에너지는 쓰일까 안 쓰일까? 확산은 에너지 써요 안 써요? 에너지 안 쓰죠.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거지로 농도 차를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럼 이거 돌아갈 때는 에너지 쓰이겠죠? 나트륨 칼륨 펌프만 뭘 소모하냐면 얘는 ATP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분극 상태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 ATP가 소모가 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될 때는, 아니 탈분극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쓰이지 않고 그냥 확산에 의해서 이런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러한 과정이 흥분의 전도 과정입니다. 흥분의 전도 과정. 근데 이러한 자극을 내가 이렇게 주는 거야. 내가 수민아 이렇게 불러. 수민이가 아, 저녁도 시작이네. 어때? 할까? 이러다가 내가 수민아라고 부르면 어때? 강한 자극이 가잖아. 그럼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막전이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내가 약한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막전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변하고 말아요. 이런 식으로 변하고 맙니다. 과분도야 살짝 이런 식으로 되고 말아요. 자극을 강화해주잖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극. 뭐가 증가하는 거야? 이거는 약한 자극. 얘는 강한 자극. 무슨 차이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막전이의 변화폭이 큰가요? 이쪽이? 그렇습니까? 막전이의 변화가 큰 거야? 범위 차이가? 범위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근데 뭐가 증가해? 약한 자극에서 강한 자극이 되면 뭐가?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뭐가?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경험을 하겠지만 음식점 가면 띵동이 벨 누르잖아요. 처음 눌렀어. 얘가 반응이 없어. 공기가 없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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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죠. 누구 올 때까지, 종업원 올 때까지 자극을 계속 주는 거야. 강한 자극을 주는 거죠. 나 지금 화났으니까 빨리 와라. 절대 벨 소리가 커지지 않죠. 내가 누른다고 막 처음에 띵동띵동 띵동띵동 이러지 않잖아. 벨 소리의 횟수만 늘어나는 거지. 내 심기의 불편 정도에 따라서. 그렇듯이 자극도 강한 자극일수록 뭐 이렇게 막전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횟수가 증가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될 때 흥분은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아 이걸 이제 이 뉴런 내부에서 일하는 우리 전도라 그래. 전도 전기 신호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자극이 왔잖아. 자 이렇게 와요. 그럼 이 내부에서는 자극이 어떻게 전도가 되냐면 양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양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뉴런 내에서는. 그러니까 막전이가 차례차례 자극을 반쪽부터 양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갑자기 머릿속 혼란이었어 지금. 순간 질문.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민마리집과 마리집 있었는데 작은 어디가 더 빠르다 그랬어? 마리집이 더 빠르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도약전이 여기서 작은 신호가 왔잖아. 그러면 흥분의 전달이 역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만 탈분극이 일어나고 여기서 탈분극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린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했잖아? 이제 흥분의 전달. 흥분의 전달인데. 자, 이건 5분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흥분의 전달. 아까 흥분의 전도는 어디서 어디였어?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뭐냐면 전기적 신호였어.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였습니다. 근데 흥분의 전달은 뭐냐면 뉴런에서 뉴런 사이, 뉴런에서 뉴런으로 갈 때 여기는 뭐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그에서 일어나는 게 흥분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뉴런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자, 여기는 축삿돌기 말단이라고 해볼게요. 아름다운 그림을 원했으나 별로 아름답지 않고. 축삿돌기 말단. 여기는 축삿돌기 말단. 이쪽으로 오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가지돌기 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여기 이 공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시냅스라고 해. 이게 비어있는 이 공간. 우리가 이제 보통 기억의 저장 장소를 시냅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뇌에서는 여기 시냅스에 기억을 저장을 시켜줍니다. 뭐 그게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이 시냅스 보면 축삿돌기 말단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시냅스 소포라는 게 이렇게 있어. 시냅스 소포.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시냅스 소포. 여기서 이렇게 자극이 있다고 와. 뉴런에서 이제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보내느냐?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신경을 이렇게 보내.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는 수용체가 있어. 신경전달물질을 받는 수용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자극이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서 이 신경전달물질을 받아다가 넘겨주는 거다.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듣겠지만 일단 아세틸콜린이나 아세틸콜린이나 이제 아드레날린, 다른 이름은 이제 노르에피네피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기 두 가지 정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화학 전달 물질에 대한 거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거고, 저기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옮겨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자, 그래서 흥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여기는 전기적 신호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기 건물 밖에서 여기 스위치를 넣어서 불 켜는 게 빠를까 아니면 방금 뿜 껴가지고 여러분 방금 켜는 게 빠를까? 예시가 더러웠나요? 네, 향수를 촥촥촥 뿌렸어. 향수 냄새가 퍼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불 켜는 게 빠를까? 저기 밖에서 불 켜는 게 빠르겠죠? 스위치 누르면 바로 오니까.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전기적 신호가.
빠르고 좀 느린 편이지. 가깝긴 하지만 이렇게 팡 퍼져가지고 촥촥 이렇게 오는 건 좀 느려요. 여기는 조금 여기 쫓기면 여기 바로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라 그랬잖아. 그럼 뉴런이 긴 게 빠르겠어, 자, 신호가, 아니면 뉴런이 짧게 짧게 끊어지는 게 빠르겠어? 아무래도 뉴런이 긴 쪽이 신호 전달을 하기에는 빠르겠죠. 흥분을 옮겨주기는, 자극을 옮겨주기에는 뉴런이 긴 게 빠르더라. 그래서 뉴런은 굉장히 깁니다. 거의 길이가 1m가량 되는 그런 뉴런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뉴런이 길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여기서 하나. 내가 이렇게 여기 자극을 줬어요. 그럼 자극 어디로 퍼져나간다? 양옆으로 퍼지겠지. 뉴런에서는 자극은 양옆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옮겨지는 거야. 여기서 옮기겠지? 일로는 갈 수 있어, 없어? 없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이 더 있으면 뒤에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범위가 이 뒤에 근수축까지 해야 소단원 현상 끝나요. 나에게 20분만 더 있다면 끝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못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여기 근수축 보고 그냥 넘어가서 신경계까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짧게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3단원 있고 끝날 것 같아요. 끝나면 또 시험 봐야지. 3단원은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가시는 길 편히 가시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